안녕하세요. 아리수학텔레스 막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섭씨와 하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는 C라는 알파벳으로 표현하는데 영단어로는 셀시우스라고 읽어요. 이게 스웨덴의 천문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거든요.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셀시우스가 기준은 간단해요. 일기압의 순수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로 정합니다. 그리고 물이 벌벌 끓기 시작할 때를 100도씨로 놓고 100분율로 쫙 확장하면 되거든요. 이 0도에서 계속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점점 분자들이 움직임이 멈춰요. 그러다가 분자들이 딱 모두 움직임을 멈출 때그 온도를 섭씨 영하 273.15도 절대 0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온도가 오르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요. 절대 온도가 이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태양 가까이 있죠? 그 태양의 중심의 온도가 무려 섭씨 1360만 도예요. 아 물론 거품의 온도는 좀 낮지만 한 5800도 돼요. 근데 또이 K는 뭐냐? 켈빈이라 온도 표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절대 온도를 0켈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셀시우스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켈빈 온도 봐도 쫄지 말고 그냥 273.15도 빼고서 섭씨를 읽어버리면 돼요. 괜찮아요. 비슷합니다. 아이고, 섭씨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제 화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화씨는 세계에서 쓴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도를 보세요. 미국 아니면은 저 옆에 있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아니면 푸에르토리코 대부분 다 미국하고 관련돼 있는 나라들밖에 안 써요. 자, 근데 또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랑 관계가 깊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나쁠 거 없겠죠? 아, 근데 이 화씨 온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온도계에 영하라는 걸 두기 싫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는 뭐 그냥 난리 부스가 납니다. 체온과 물의 사이를 뭐 60도로 나누고 뭐 쭉쭉 하는데 엄청 복잡한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난리 상황에서 프로이센 출신의 파렌하이트 씨가 결국은 정리를 다 했어요. 물의 어는 존과 체온 사이를 64등분 해가지고 물에 끓는 전까지를 딱 재보니까 212등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만들어낸 게 바로 화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씨하고 섭씨하고 어떻게 바꾸냐고. 어떻게 바꾸긴요? 갓 구글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로 밑에 공식까지 알려줍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가지고 섭씨하고 화씨하고 어떻게 바꾸냐고요? 자, 보시면 알아요. 간단히 쉽습니다. 섭씨는 화씨의 32도 빼고요. 곱하기 9분의 5하면 되고요. 화씨는 섭씨에서 곱하기 5분의 9한 다음에 더하기 32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안 되죠. 대충 근삭값으로 얼림 잡아서 구해야죠. 9분의 5를 2분의 1로, 5분의 9를 2로 어림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섭씨하고 화씨의 대충 어림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섭씨는 화씨에서 32도를 빼고 그걸 또 나누기 2하면 되겠고요. 화씨는 섭씨에다가 대충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32도를 더하면 되겠죠. 어린값이니까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온도를 화씨로 한번 바꿔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둡시다. 자, 0도, 추워라. 물이 얼때 32도고요. 선선하네요. 날씨가 좀 좋을 때, 10도 정도 될 때가 50도. 아, 이제 완연한 봄날씨군 할때 20도, 68도. 자, 그리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 한여름의 온도 30도가 86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학습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미국 기상 뉴스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위에는 최고 온도, 아래는 최저 온도입니다. 대충 이제 화씨만 봐도 이게 어느 계절의 온도인지 알수 있겠죠? 알수 있겠어요? 계산해 보세요.